네,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출근길 대체로 흐린 가운데 본격적인 비는 낮부터 시작되겠는데요. 예상되는 비 양은 20에서 60mm 가량으로 다소 많겠고요. 오후부터는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면서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비는 내일 새벽까지 오다가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. 밤에는 또 한 차례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. 다행히 비가 와도 기온은 떨어지지 않아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네, 출근길 하늘은 흐리지만 대기 상태는 무척 깨끗합니다. 북부 지역의 기온은 12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.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. 남부 지역의 기온 14도 내외로 출발해서 21도까지 오르겠고요. 현재 구좌의 기온 12도, 성산과 표선 13도, 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. 네, 이 시각 현재 산간에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.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면서 장거리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섬 지역도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. 기온은 평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.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짙은 안개가 끼는 해역이 있겠습니다. 네,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시작된 비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. 비가 그치고 나면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